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가 구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재명의 재판을 쭉 지켜보고 있는 기자들은 자,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자, 이 재판을 쭉 지켜보면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 그것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누명을 썼다. 자, 이러니까 지금 자기가 완전히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검사 사칭 사건, 그 사건으로 이재명은 최종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명을 썼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야, 세상이 정말 무섭다. 나는 22년 전에 자, 그때 KBS PD가 취재할 때 바로 옆에 안 있게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공범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피해자가 돼 있다. 자, 자신이 전혀 거기에 이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고 1심, 2심, 3분까지 갈 때도 뚜렷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가지고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와서 아, 그런 일 없다. 나는 억울하다. 자, 확정 판결 받은 사건도 부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이 조선일보의 지금 판결문 읽어주는 양은경 기자,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재명 재판에서 딱 이게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랬다. 야, 정말 놀랬다.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확정 판결 받은 것도 이렇게 거짓말 하고 있는데. 그러니 다른 사람 김문기 몰랐다. 자, 이것은 너무나 쉽게 나오는 말들이 아닌가. 자, 백현동의 용도 개발 그것도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 이것도 거짓말.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게 기본적으로 인성에 관한 문제다. 아, 이 사람은 타고난 거짓말장이구나. 타고난 교묘한 술수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또 사람을 부려먹고 그래서 뒤에서 조종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재명에 놀아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이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어떻게 보면 그들도 이재명을 이용하고 있다. 앞에 가서 딸랑딸랑 하니까 이재명도 자, 이놈이 나를 배신할까 안 할까 그런 의심을 하고 있지만 일단 자기 앞에서 드러내놓고 완전히 준수를 하니까 자, 배추도 달아주고 자기 앞에 드러내놓고 검사들 했던 판사를 했던 와가지고 자 이재명은 무죄다 고함 질러 주니까 이재명은 죄가 없어요 전부 다 뒤집어 쓴 겁니다 라고 해주니까 배치 딱 달게 해주고 자 여기에 서로 공생관계 자 서로 이용해 먹고 있는 관계가 아닐까 자 양은경 기자가 지금 이재명의 재판을 보고 난 뒤에 이거 TV조선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22년 전 사무실에서 자기가 옆에만 있다가 그렇게 검사 사칭범으로 몰릴지 몰랐다.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은 확정된 사실관계, 판결로 확정된 사실관계 다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직까지. 나는 인정 못하겠다. 나는 검사 사칭 안 했다. 쟤들이 속된 말을 나를 똘똘 만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벌금 한 걸 받았잖아요. 벌금 150만 원 받았죠. 그리고 항소심, 상고심 갈 때까지만 해도 다른 증인을 채택 요구하거나 하지도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2심, 3심에서 더 주장을 안 한 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택도 없고 증거도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거를 갖다 지적을 한 거죠. 근데 본인이 세상이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 네. 내가 피해자가 될 줄 몰랐다. 완전 진짜 피해자 스프레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고인신문 하면서 얘기를 자, 피고인 신문 하면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인데, 거기서 검사 신문하니까, 아, 난 하지 않았다. 그 22년에 8개월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내가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그 어떤 것도 안 했다는 거죠. 김부선 씨하고, 그런 스캔들이 있었다고, 김부선 씨가 온갖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김부선 씨가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누군가가, 자, 이걸, 듣고, 그래서 아, 뭐 있다라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그런 관계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뭔 소리 하냐고 그 사람은 허언증 환자다 야, 약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김부선 씨를 품의 인간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김부선 씨가 온갖 공격을 해도 전혀 여기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재명은 정말 그러니까 이자가 하는 말, 자기 뭐 형소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하는 말, 나중에 아, 그 우리 집에 가정사가 복잡하고 뭐 이 불행한 가정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불행한 가정사가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곳에 다툼이 있고 형제간에도 싸우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욕하고 그 입에 담지 못할 욕하면서 웃고 있는 걸 보면은 허허허 자기 형에도 자 형이 야 너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이렇게 이제 알았나 이 XX야 이제 알았어 이 XX야 이러면서 웃고 있는 모습. 야, 그러니까 이 가정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만은 유동규하고 홍철기 두 평론가 유동규 씨는 이재명을 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의 엽기적인 행각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공 시절 때 자기보다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이재명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이랬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걸 알고 난 뒤에 머리 끄텅이를 잡았고 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 완력을 과시하고 있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식판을 막 던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자는 기본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가 아닐까. 이런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가는 곳마다 우리 사회에 큰 이 풍비박산을 일으키고 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지금 이재명 따라다니면서 큰절하고 있는 개딸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재명의 다시 한번 그 과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어린 시절, 소년공 시절이다 얘기하면서 전 그 얘기가 제일 충격적이에요. 여공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누나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이가 나보다 어렸다.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기강을 잡았다. 여자 머리채 잡고 그 폭력을 행사했다는 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아니 근데 이재명 더 뛰어난 것도 있어. 뭐냐면요. 나는 어릴 때 많이 맞았다. 그래서 어릴 때 꿈이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복수하려고 했다. 이것도 그것도 있고요. 또 소년공 시절에 자기가 그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랑 갈등이 있던 사람 중에 약한 자를 골라가지고 식판을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급을 높였다고. 식판 굉장히 위험해. 옛날 스댕 식판 네. 던지면은 네. 저는 이재명이 사람인 그걸 감춰야 되는 건데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최대의 자기의 완력이었거든. 그 이재명이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재명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유동기 씨가 얘기해 준 것도 이렇게 자 선생님 돼 가지고 이렇게 애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게 선생님 되겠다. 그것도 자기 어른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이재명이 정치인 돼 가지고 올린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를 굉장히 말하자면은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기는데. 그런데 이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강연에서도 자기가 말을 해놓고 나중에 이걸 주워담고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이 자, 이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 잔인하게 해야 된다. 응? 정광석화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 행사. 자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자기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뭐 친일이다 뭐 이런 적폐다 이런 것은 아주 작살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작살. 그러니까 이런 자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겉으로는 지금 아닌 척 하려고 온갖 포장을 다 하고 그런데 그 자가 권력을 잡으니까 자리도 하나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생기니까 이런 걸 꾸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가 시장 되면 시장에 걸맞는 도둑질하고 도지사 되면 도지사 타고 도둑질하고 나라의 최고 지도자 되면 나라 전체를 도둑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대장동 백현동 이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자연이 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주변에서 물론 20여 명이 구속되어 있다. 또 풀려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구속될 것 같아. 그러니 이 이재명은 지도자가 아니라 감옥에 가서 평생 자기 제가 뭐가 잘못된지 이거를 참회하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인성이 계속해서 뭔가 악셀러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권력 주변에 가서도 안 되고 지어줄 수는 안 되는 사람인데 아주 권력을 이상하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쓸 수 있는 권력 가지고 최대한 상대방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파괴하려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자가 아닌가. 그러니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까지도 싹 잊어버리고 아 나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 같은. 그래서 이재명은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래서 감옥에 가야 할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검찰이든 사법부든 빨리 이재명을 빨리 경기시키는 게 시급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